김재호, 박세미, 충격적인 코멘트, 진짜 이유. 둘째 악성 댓글로 태교, 이 방송은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 김재욱 박세미 부부가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하차선언과 함께 악마의 편집이라며 폭로한 뒤에도 네티즌들의 반박에 직접 답변하며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제작진은 무반응으로 일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단극이 크다. 김재욱과 박세미 부부는 8일 각각의 SNS에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며 우리 집만 악랄하게 그렸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비혼 장녀 프로그램 악유발 프로그램. 참 많이 들었다며 평소 잘 오시지도 않는 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어색할 지경이었다며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달라고 강조하며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었음을 창문에 글로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렇다면 왜 파일럿 이후에 정규까지 출연했느냐고 반박했고 김재욱은 저희는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제작진은 저희 가족 때문에 이슈니 잡고 싶었겠죠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작진이 방송을 통해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파일럿이라 자극적인 것이었다. 앞으로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등 다양한 시점으로 방송이 나갈 것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정규 방송을 하게 됐고 이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욱은 악성 댓글로 태교한 둘째도 미안하다. 아내도 악몽을 꾸었다. 이 방송은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분통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악마의 편집을 주장한 부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아버지가 제왕절개하지 말라고 한 것도 셋째 딸 놓으라고 하는 것도 짜고 치는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김재욱은 셋째요? 어머니가 저보고 니가 묶어라고 하셨다. 그 멘트는 편집됐겠죠이라고 말했으며 박세미 역시 아니다. 며느리 고생하는 거 싫다. 네가 묶어였다고 덧붙였다. 김재욱의 지인까지도 방송에서 본 것처럼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첫 회부터 거의 조작이다 싶을 정도로 도가 지나쳤다. 하루아침에 달리는 수많은 악플을 보고 있는데 제가 김재욱 입장이었다면 바로 해명하고 명예고소까지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김재욱 부부는 참았다. 그 다음 회부터는 좋아진 모습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리얼 다큐? 세상엔 조작이란 게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새삼 느낀다. 여기 이 식구는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며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김재욱은 제작진과 출연진이 사이가 어색해지는 방송은 처음이라며 저희 가족이 너무 착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효자 아들이 아니며 미용실 운영하는 어머니는 실제로 아들 바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고 아들 집에 1년에 한 번도 잘 안 온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 섭외 전 제왕절개 수술은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쌤이 또한 시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밝히며 촬영 시기가 만삭에 출산에 모두의 공감대 내용으로 촬영하다 보니 제일 자극적으로 보여진 우리 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사도 잘 참석 안 하는 불량 며느리에 1년에 한 번도 초대해 식사 대접도 못 해드리는 불량 중에도 최고 불량 며느리인데 며느리 잘 둬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매번 말씀하시며 우시는 우리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적었다. 또한 눈치 없는 고구마 남편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던 남편 김재욱에 대해서도 분리수거, 설거지 집 청소는 물론이고 행사, 방송 때문에 바쁘고 공연 준비 때문에 바빠 잠도 못 자면서도 시간 나는 날엔 무조건 지우랑 놀아주는 완벽한 아빠라고 전하며나 챙겨주는 부분, 온 가족이 날 도와주는 부분 다 빼고 편집하면 우리 시부모님은 날 안 챙겨주시는 분으로 만드는 게 바로 악마의 편집, 그게 바로 편집의 힘이라며 제작진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김재욱 박쌤이 부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프로그램에 공감을 느끼고 몰입했던 시청자가 가장 큰 피해자다. 김재욱 부부의 이야기를 보고 며느리를 안타깝게 여기며 공감했던 마음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또한 제작진이 가짜 방송을 찍었다면 스튜디오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VCR의 진정성을 보탰던 박쌤이 또한 시청자를 속인 죄를 도운 공범 입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지난 4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뒤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지난 6월 정규 편성됐다. 특히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의 흥행을 이끈 것은 김재욱 박쌤이 부부였다. 출산을 앞둔 만삭 박쌤이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시댁에서의 전부치기, 독방육아 등의 모습이 시부모와의 갈등을 200% 확장시키며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이끌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제왕절개와 모유 수유에 간섭하는 모습도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재욱은 눈치 없이 시댁에 가자고 하거나 시댁에 가서 아내만 놔두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모습으로 거센 비난을 받다가 심각한 악플에 잠시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다.